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박미라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지표에 증시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취업자 수는 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증시엔 악재로 작용을 했죠. 한 주를 시작하는 국내 증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지가 오늘 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 덕에 활짝 웃었죠. 코스피 지수가 5개월여 만에 2010선을 돌파했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며 63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전망은 어떨까요? 유럽계 자금 유입에 주목하고 있지만 주목할 이벤트도 많은 상황이죠. 무엇보다 이번 주 금통위와 동시 만기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도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아침 출발 증시와이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현재 월요일장 개장을 5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010선을 돌파하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하락을 반영하면서 오늘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때 코스피 지수가 201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죠. 오늘 역시 좀 하락 출발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죠. 전거래를 대비 4.52포인트 하락한 0.2% 약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역시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635포인트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26포인트 상승한 636포인트 다시 한번 연고점 돌파를 기대하게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은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재는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2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43만 원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역시 간밤 리콜 소식 들렸는데 0.29% 약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좀 크게 밀리고 있죠. 하지만 한국전력이 현재 강보합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0.09%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죠. 네, 현대 모비스가 의외로 3% 강한 출발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통신주가 최근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0.8% 정도 하락 출발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S가 1% 정도 그리고 네이버가 1%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분위기, 코스피보다는 상승 출발할 종목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장주인 다음 카카오입니다. 0.69%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최근 바이오 시밀러즈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와 흐름을 맞춰가면서 0.86%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서 또한 흐름이 좋은데요. 0.5% 강보합 출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오늘 보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지난 금요일 낙폭을 딛고 0.24%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컴투스가 일단 오늘은 좀 보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J E&M이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니스가 한 2%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GS홈쇼핑은 보합이지만 또 CJ오쇼핑은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3월 둘째 주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유창 대표님 어떤 점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신고가를 보여줬고, 그리고 해외 증시는 반대로 약세를 띄었던 상황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달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급격히 선물에 급격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유가증권시장에도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좀 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은 선물의 수급 동향,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동향이 기존의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조금 급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을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정재원 멘토님께도 오늘 개장 전 포인트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오랜만에 아침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아침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고용지표 호재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개장 전 포인트, 일단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뭐 일단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쪽과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죠. 내수 쪽 섹터, 즉 지수 방어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은 미국 시장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때문이죠. 유럽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 자동차 쪽 섹터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이 금일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내수 쪽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2000포인트를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시만기일 직전까지도 일단은 뭐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대형 섹터보다도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군들 종목별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가 시장엔 악재로 작용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였는데요. 자, 이번 주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 간과할 수 없는 하루겠죠.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 대표님, 오늘 현재 코스피 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개장 분위기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8.5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004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2000포인트 돌파를 한 상황에서 2000포인트를 지지마저도 큰 성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의 그 오버슈팅 걸렸던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해외 시장이 좀뭐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큰 영향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2000포인트에서 지지 업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의 공략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뭐 전혀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636.62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만 그 상승감도 상당히 약하다는 부분들,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는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5일선 정도까지 한 530포인트, 630포인트 때까지 일차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코스닥이 도개청청 혼자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역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선물을 덜 빠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띠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조금 낙폭을 제한시킨다라면은 코스피 하락도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당월무 선물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6월무 선물을 보신다라면은 비슷하게 덜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베이시스가 뭐 1.58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물이 지수를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원화 자체가 1,000원대 중심으로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수렴을 하는 모습을 띄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이번 주도 그러한 모습이 띌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달러화가 다시 좀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원화가 조금 약세를 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12원이 올라가지고 1,11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수렴되던 상단까지 일단은 갭으로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엔화가 상당히 지난주에 좀 약세를 띄면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121엔 근처에 왔기 때문에 오늘 원화는 뭐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이런 것에 연동해서 약세가 당연히 연출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이 추세로 연출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수렴 이후에 원화 약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죠. 2003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추가 상승하면서 63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요. 10거래 연속 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합한다면 11거래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기관 쪽의 매도도 강한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또 기관들, 또 금융투자 를 중심으로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수급 동향 분위기 어떤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훈 변호사님. 예, 먼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47% 정도 하락한 2,003.4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개인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각각 71억과 37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115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시가수의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지션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0.9%를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제일 먼저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경기 민감 섹터들의 종목군들의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쪽도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11거래일 이상 매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차후에도 매수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금일부터 22회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계의 자금들은, 즉 유럽계 자금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봤을 때 일단 지금 그 구간에서는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개장 포인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좀 잠깐 하회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0포인트 초반에나 아니면 1990포인트 때 후반권역까지도 일단 밀려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소 시장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쪽을 제외한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는 좀 더 약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만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은 좀 약간 틀립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락을 했을 때 개인 쪽에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바이넥스입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의 지금 현재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셀트리온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엔드텍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2.9%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바이오 섹터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로 뭐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IT 일부,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도 일단 지수 방어형 섹터들인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 나간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수급 분위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볼 텐데요. 오늘 좀 거래소 흐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파란불 들어와 있는 업종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증권주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죠. 유찬 대표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대부분 업종군이 좀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띄면서 지수화라고 좀 키우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난주에 강세를 띄었던 태양광주,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조금 이번에 상승에 큰 기운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락할 때도 뭐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약한 흐름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포스코가 0.3% 정도 약세를 띄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한 1.3%대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약간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띄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LG 디스플레이만 1.2% 정도 상승세를 띄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모두 약한 흐름을 띄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쪽도 뭐 조선,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모두 약한 흐름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전력이 조금 상승세를 띄고 있고요. 건설업이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건설주들이 좀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올해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금호 산업도 오래간만에 3% 정도 상승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들이 1%대 정도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좀 지수가 좀 신고가를 연출시키면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반영이 많이 됐고 올해는 조금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띄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꺾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한번 상승한 뒤에 조금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오락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레드로버가 약간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6%대 정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금 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연출시키고 있고요. SM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띄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모처럼 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이제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몇몇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종목군들 약한 흐름을 띄고 있고 뭐 소리바다라든지 관련된 그 음원주들도 좀 좋지 못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IT 부품, IT 반도체, 지난주 약간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 장세가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제약주들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일부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다시금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관망세가 좀 짙다. 코스닥이 약간 하락세는 됐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보기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의 작년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5% 증가로 밝혀졌는데 무엇보다 시장 예상치가 2.2% 증가였는데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작년 4분기 GDP 확정치가 1.5%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유진
퍼센트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서는 하루였죠.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금일 외환시장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초강세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12연 30전 상승한 1112연 12연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점 매도세로 인하여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110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일 발표된 미국 2월 실업률과 미 농업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 호조 영향으로 인하여 글로벌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표 호조로 인하여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며 달러화는 대부분 통화에 초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엔화한테 121엔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 후 120엔 중후반대에서 마감하였고 유로화도 1.09달러 밑까지 하락하며 1.08대에 진입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채권도 2.26%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미국 달러원 1개월물 NDF도 10원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1110원대에 진입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제조가는 1110원 40전에 마감하였고 지난 금요일 서울안시 종가 대비 스와 포인트를 고려하여도 12원 40전 급등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하여 상승 압력을 받으며 1110원대 안착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국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의 상승이 그치면서 최근 경제지표가 하는 전망치에 비치지 못하면서 국내 금리 인하 전망도 강화되고 있어 여기에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10원대에서 추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고점인 1111원 70전을 앞두고 최근 여러 번 1110원 안착에 실패하며 가격 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세는 연고점 앞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120엔대에서 추가 엔화 상승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121엔대 진입 후 다시 121대로 진입한 만큼 엔화의 레벨 부담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1110원대에서 추가 매수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로 급등세를 보이며 연고점 갱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105원에서 111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화 급등으로 당국 경계감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셀트리온 제약의 지난해 실적 개선 소식이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주가 흐름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디오텍인데요. 갤럭시 S6 판매 호조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종목도 주가가 5%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디오텍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네. 셀트리온 제약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대비 좀 선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바이넥스가 4%대 그리고 하늘바이오파마가 2.5%대 정도 상승세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좀 이제 허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본하고 유럽 쪽에 이어서 미국 시장마저도 개방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만에 한 두 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도 뭐 그런 그 영향성 또 M&A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띄었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강한 흐름을 띄고 있고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월 들어서 좀 강하게 흐름을 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좀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 뉴스가 뭐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재탕 삼탕 계속해서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약간의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화바이오파마 마찬가지로 5,000원대에서의 저항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군들 앞으로의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오텍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갤럭시 S6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실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휴대폰 판매가 약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광학 인식이라든지 뭐 필기 도구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술력 갖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4월 16일에 이제 제품이 발매가 되고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만큼의 판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작년 수준의 판매력밖에 보이지 못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된 부품주들 너무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움직였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뭐 기대감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주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면은 이제부터는 4월달 이후에 판매 추이를 확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디오테 또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KR 모터스입니다.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될 거란 가능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죠. 1,000원 미만이던 종목이 2월 말 들어 1,000원 중반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조금 소폭의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 장 초반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 제기되면서 현재 갭으로 뛰어오르며 13% 초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정재훈 멘토님. 예, 먼저 KR모터스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코라우 홀딩스라는 기업에서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이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KR모터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코라우 홀딩스가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그 KR모터스에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인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KR모터스가 뭐 대체로 오토바이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 모터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올해 같은 경우 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은 코라우홀딩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1월 하순경부터 기관 쪽에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2,000원을 좀 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 목표가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라홀딩스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일단 KR모터스는 아마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전고점 권역이죠. 2014년도 4월 권역에 형성됐던 이 고점 권역에서 이러한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정을 약간 받기는 했었지만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 쪽으로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폭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재무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코라홀딩스 등에 없고 아마도 좋은 그런 결실을 좀 내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밀려내려온다면 아마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12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뭐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요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좀 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어갔네요. 예, 네.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렇게 상한가 같으면 아마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솔본이라는 기업도 아마도 큰 폭에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솔본 같은 경우는 9%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 헬스케어 쪽 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좀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27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85억 정도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부분들이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삼성전자라는 그 기업에서 인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즉 박스권역에 있는 상단을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좀 볼 때는 솔본이라는 기업도 같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트레이딩 전략은 양호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KR 모터스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스톤 글로벌인데요. 미국 빅데이터 기업의 지분 인수 소식이 오늘 장 초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부 그리고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섬인데요. 프랑스 파리 고급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역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5%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볼게요. 유찬 대표님 두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캐스톤 글로벌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PSI를 약 7.5%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조금 2월 중순 이후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조금 과도한 기대감을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은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라면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 상승이 나왔을 때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연출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뭐 한 2,500원 뭐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한 3,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상한가를 내일 만들지 못하고 또 오늘도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감이 된다라면은 상승 자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확인하면 대응하실 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한가 풀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기록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좀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섬이 5% 정도 강세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금 그 실적 개선, 그 사업 분야를 좀 역량을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류 업체다 보니까 겨울에 조금 약
약간 매출이 좀 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일단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작년 8월 달부터 3만 1천원, 3만 2천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빡스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한 3만 3천원대까지 올라오고 난다라면 다시 한번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3만 1천원대에서 약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뉴스만 가지고 추가형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탑금속이라는 종목인데요. 중국과 멕시코 등 해외 법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내추럴 엔드텍인데요. 3월 둘째 주도 상승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차트 흐름 보니까 무려 25%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더라고요. 상반기 유통채널을 다각화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초강세를 띄고 있는데 오늘도 무려 5%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도 1조 3천억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정재현 멘토님, 탑금속과 내추럴 엔도텍 두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탑금속입니다. 일단 탑금속 같은 경우는 성장 기대감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적은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좀 보게 된다라면 2014년도 실적이 4년 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자산가치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종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탑금속도 이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최대 주주가 한일 이화였었죠. 60%가 넘는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유통 물량만 보게 된다면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345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멕시코 쪽에 진출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어가기엔, 한 번에 들어가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98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적어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000원대 이상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 섹터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자동차 쪽 섹터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좀 같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부터 뭐 5,980원 자리대인데 5,700원대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자동차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좀 돌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7,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드텍입니다. 상장을 2013년도 10월경에 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지금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섹터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추럴 엔드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집중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즉 쌍끌이 매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들만 지금 현재 7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격이 이제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차익 매물들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를 철저하게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뭐 일정 부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5일선 부분까지 이 격이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돌테그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고 탑금속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모두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도 현재는 매도로 흐름을 바꾼 모습인데요. 유찬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뭐 네.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나서 해외 증시가 좀 아쉽게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좀 선방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선물 없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주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지금 뭐 12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도 300개야 코스닥도 3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매도세가 확산되지만 않는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의외로 긍정적인 3월 선물 없이 동시 만기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한 2, 3주 정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3월 만기까지 긍정적으로 일단은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께도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좀 대형주도 흐름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완연한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금일 시장 0.5% 정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200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동시만기일이 있는데요. 외국인 쪽의 포지션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1조 원대가 넘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선물을 보시더라도 3조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외국인 쪽은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들은 양매도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체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도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지만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 많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자제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샘플러스 정재현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바가 2002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전거래 대비 10포인트 정도 밀린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일단 출발은 206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조금 더 줄이면서 2000포인트 초반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이 현재는 흐름을 바꾸면서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142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17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반면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1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일단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약 보합권 흐름 진행되고 있죠. 0.14% 하락한 634포인트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종 흐름 보면은 출발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36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흐름을 바꾼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린 모습입니다. 수급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세하게 보시면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죠. 거래소와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142억 원 팔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17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이번 주 동시 만기주, 수급 자유로운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10거래 연소 순매수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코스닥과 중소형주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끝으로 안산현대리, 고용지표 호조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주식들 홀딩 전략으로 유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수급이 자유로운 중소형주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고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국내 증시에. 첫 번째는 그 3월 12일날 있을 금통위의 이제 금리 결정. 아무래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낮지만은 동결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문제가 지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뭐 금리 뭐 동결이든 인하든 뭐 인하 다음은 뭐 땡큐고요. 동결 나와도 별 영향 없겠죠.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다만 큰 이슈라는 점, 예, 그 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2015년 들어서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지금 수급에서 좀 자유로운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이 좀 트레이딩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그 매수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아무래도 20위에서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이 좀 나온 이후에 유럽계 자금 유입이 10일 동안에 한 1조 7천억 정도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증시하고 좀 뭐랄까 커플링 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따라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범위 안에 들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3월 달에는 이제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식의 어떤 명암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한 종목들을 과감하게 좀 매도하고 어떤 그 상승 재료가 있거나 혹은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좀 추려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자유로운 중소형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되 실적을 꼭 확인하고 실적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선물 파워 맥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황 점검을 해 주시고요. 변곡점이 될 만한 지수 맥점까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그럼 현재 지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물은 개인이 372억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169억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은 211억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현물은 개인만 약간 매수 우위를 띄고 있고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들은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지금 상황이고 현물 상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선물은 개인이 1082개가 지금 순매수 중인데 개인이 지금 선물 매수를 지금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 727개가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조금 더 매도세를 좀 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은 243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지금 관망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옵션 수급 분석. 자, 코스피 200 콜옵션. 지금 개인이 콜옵션 매수를 2만 5천 개 정도, 2만 4,922계약을 지금 들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선물과 옵션을 둘 다 지금 매수를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인들만 굉장히 선물을 매수, 선물 매수, 옵션 매수 물량 굉장히 콜 옵션 매수 물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락 위험성이 좀 현재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200 콜 옵션 4,146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은 31,82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만 굉장히 지금 매도 장세로 옵션 매도 장세로 즉 변동성을 줄이는 장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지금 변동성을 살아나는 베팅 매수 쪽에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풋옵션을 한번 볼게요. 코스 200 풋옵션 개인 4,366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6,445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9,767계약 순매도 중이고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만 콜옵션, 풋옵션 순매수 6,639계약으로 외국인만 지금 매도세에 지금 힘을 좀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큰 변곡이나 큰 시세를 줄 정도 가격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국내 장세가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동시 만기일에 종합주가지수를 2000선에 안착을 시키느냐가 이번 주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당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동시 만기일 전에 2천 가격 안착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동시 만기일 딱 됐을 때 2천선 가격 안착을 시켰느냐 그리고 그 동시 만기일 이후 다음 날까지 안착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주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고 볼 수 있고 2천선 가격을 지켜준다면 중기적으로 상승 방향을 계속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단기적 트레이딩 관념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차트상 일봉상으로 5일 이평선 지금 기준점을 삼아서 매수 위수의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좀 유리한데 지금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지지 가격대가 254.50이에요. 선물 가격으로. 그래서 254.50을 15분산 종가로 지켜주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무너뜨리면 매도 관점을 바라보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하방으로는 252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252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254.50이 무너지게 되면 15분상 종가로 무너지게 되면 매도 관점으로 252까지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선물 시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내준 상황입니다. 오늘장 200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장중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